눈동 독립 제안 소크 개태 혼란들을 향한 소크 개태도 전쟁 선포하면 브란데 안 오고 홀란트 애노 오네. 포르투갈도 오는구나. 포르투갈 싸울 때 노벌런한테 공격을 하면 되겠네요. 이걸로 끌어들이면 되겠네요. 스페인 휴전은 네, 1766년 3년 남았습니다. 이제 스페인 정도는 이젠 스페인 포르투갈 정도는 그냥 막 걸어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아메리카는 거의 수준이 돌아온 것 같은데 문제 이런 땅이죠. 이런 땅 만토바 같은 경우는 누가 동맹이 누구지? 브란덴 전쟁 선포하면 만토바 포르투갈 교황령 브란덴 부르크 포르투갈 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배를 좀더 뽑을게요. 대형선을. 대형선을 좀 뽑아야 되거든요. 17년에도 갑니다. 23% 전쟁 점수. 알바니아를 원하는데 그래봤자 1점인데 승점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크로아티아 헝가리 전쟁 선포. 헝가리 요만큼 있는 땅. 먹히겠네 헝가리는. 프랑스는 또 다시 헝가리 브란덴부르크 러시아 전쟁 다시 끼어들었고. 헝가리 치고 있어요 프랑스가. 이걸 먹으려고. 오스트리아 관계에서 한번 해주죠. 여기서 끝났고, 19년대도 올라가자. 올라갑니다. 26 잡으러. 보급 제한 2.1%. 도망가나? 식민지 지금 3개 펴놨고, 이건 오케이. 상선을 좀 뽑을까요? 상선 동인디아맨. 아니야, 이거 아니지. 이거 소형선. 7몇 개를 뽑아야 되지? 40%니까 10척만, 아, 20척이 원래 있었거든요? 보충을 해줘야 되죠, 20척? 16척 뽑을게요. 아, 돈이 없군, 돈이 없구나. 붙어 봅시다, 22위원대. 아, 장군 없어. 이건 잡았죠? 어딜 감히 오스만이 죽을라고. 멀리도 왔죠? 붙어 없고, 예. 들어왔습니다. 전선이 확 늘어났고요. 이것도 실어 가야 되는데 실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스. 도망가는 놔두자. 25년 이쪽으로. 요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만나게 생겼죠? 그걸 잡지 뭐 21년대로. 병력 10만. 병력 많이 줄었다. 10 보병만 10만, 18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랑 싸우더니 좀 힘이 좀 빠졌네. 18만.
스페인 13만, 프랑스 6만 8천. 오스트리아가 변이 좀 너무 안 올라온다. 5만 3천. 오스트리아가 좀 커져야 되는데. 오케이, 잡았고. 빠집니다. 이쪽으로 가죠. 21%입니다. 이제는, 네. 여태 이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우승원도. 점점 떨어질 거예요, 선제 점수는. 자, 여기 대기. 뉴스페인 관계, 뉴스페인에서 혁명. 오케이, 어떤 일이지? 오실 만큼 자유에 대한 열망. 독립 지원할 수 있나, 그럼? 스페인과의 관계도가 얼마만큼 되지? 독립 제안. 전쟁 중임. 전쟁 중임? 스페인 전쟁 중이라고? 아, 어디가 전쟁 중인 것 같은데.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총독이랑 조금 사이가 나빠진 것 같은데. 자유에 대한 열망이 50% 올라가가지고. 러시아, 브란덴부르크, 그루지아. 뉴스페인. 뉴스페인 전쟁 중인 거 맞네요. 자, 그러면은. 기간을 보자. 휴전이 언제 끝난다? 2년 있다 끝나죠? 48 특화. 네, 정성했고. 오스만이 배를 많이 뽑았구나. 20%. 네, 여기 배도 나왔고요. 상선. 빨리 그 아무것도 없는 틈을 다 삽쳐주자. 상선을 더 뽑자. 지금 17척. 3개만 더 뽑자. 네, 딱 3개 뽑을 돈밖에 없네요. 돈을 좀 모아서 대형선을, 이번엔 배는 모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해군 한계가 144가 되거든요. 육군은 됐고, 육군은 어차피 인력 보충하면 되는 거니까 됐고, 회성 출력 안전도 떨어졌네. 이제 해군을 모아야 될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배를 한 지금 대형선을 30척 정도 더 뽑아주자. 80척까지. 돈이 무지 많아야겠네요. 돈이 좀 벌려야겠네요. 자, 위아도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고. 함대 만들기 미션 이런 걸 얻어가지고 75% 이상 뽑자. 아이고, 위가 다 완성됐는데, 반란. 자, 프랑스랑 러시아도, 스웨덴 러시아구나. 화이트 피스. 네, 2년도 끝났고. 27년, 여기 상주. 다 여기다 놔둘게요. 29 투칸. 대형선이, 시테크가 얼마지? 비용이 얼마지? 비용이 안 나오네? 67투컷이나 돼? 너무 비싼데? 20척을 뽑으려면은 엄청 많아야겠네, 돈이. 20%. 패배 인정. 화이트피스 마이너스 41. 승점 마이너스 20. 네, 이건 계속. 네, 패배 인정하면 마이너스 10. 곧 끝나겠죠? 패배 인정 정도만 해도 되죠. 위신 떨어지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빨리 스페인이랑 또 전쟁 겁시다. 자유에 대한 열망.
독립 제한 1000. 자, 무역 가치 좀 볼까? 중개소 교육 가치 10 특합 정도. 캐리비안이 캐리비안 가치가 훨씬 높긴 하다. 캐리비안 어디 먹어야 되지? 섬을 먹어야 되는구나. 섬 위주로 요것만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캐리비안 여기 우리가 먹었잖아. 이쪽은 이게 어디지? 포르투갈 땅이지. 포르투갈 땅 배를 또 뽑아가지고 벨도 뽑아가지고 캐리비안을 먹자 위주로. 멕시코 이쪽 또 먹고 캐리비안 먹고 둘다 우리가 여기서 교육료 끌어올립시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아야지.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수송선을 저기 됐고. 어디죠? 코 어디 박아야 되죠? 위아. 근데 민간도 끝났고 20%. 점수 차이는 별로 없네요. 여기도 수용선 있죠? 어드바이저 죽었네? 행정, 행정 임명할 사람이 없네. 행정도 2타 2짜리라 놔둡니다. 낮음까지 내려왔다. 패배 인정. 노바울란디아 공격하면은 브란데 안 오고 포르투갈 레노. 스페인 거의 다 됐다. 스페인도 뉴스페인 병력을 내려보내자. 밑으로 내려보내고요. 자, 모이게나 뽑아가지고 이주민 2명 보낼 수 있죠. 양크턴 2000 안, 너무 많고. 메스쿠아키에랑 일리노이 두개 보내놓을게요. 살리시 광기도가 200. 살리시 합병할 수 있겠네요. 1768년 4월 25일. 3일, 3년 있다가. 병력 다 내려보내고, 함대도 이쪽으로 내려보내자. 지금 140. 여기 배를 하나 뽑자. 함선 건조. 3탭 하나 더. 두개볼수 있나요? 스택 하나는 그러면은 칼루시에서 뽑자. 600포인트. 만드는 한참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뽑아줘야 돼요. 살리시 좋아. 에이 좀 볼까? 에이가 얼마 쓰였는지. 에이 별로 안 쓰였을 텐데. 에이가 어딨지? 에이 보는 게 있었는데? 공청사 마이너스 9.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다. 마이스쿠. 없어. 공중화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 왜냐면 신대륙이기 때문에 공중화체 거의 없거든요. 뉴스펜을 계속 쳐야겠다. 휴전 깨고. 포트카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상관없어요. 플리트는 안 들어오고. 돈을 좀 잠깐 벌고 전쟁을 걸까? 배를 좀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포르투갈 73만. 스페인이, 스페인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병력이? 배는 없어요. 아, 없죠? 포르투갈이 많거든요. 37척. 테라이바스 전선 빨 수 있고. 오스만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 이미 싸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프로트카이는 자, 아라파의 관계개선. 아라파 합병해줘야겠네. 보급제한 걸리죠? 해안가로 갖다 놓을게요. 77. 또 하나 있는 거 어디 갔지? 어, 여기까지 올라와 있냐? 24. 아,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 20년대. 어이구, 오스트리아 원조 요청. 잠깐만. 크로아티아, 프랑스. 크로아티아를 치나보다. 프랑스. 그래, 도저로 가야지. 도저로 가야지. 크로아티아가 리더구나. 프랑스가 있고. 어, 병력이 없어, 프랑스가. 오! 병력 없어. 잠깐만, 수송선 몇 척? 12척밖에 안 돼? 15대 가지고 될까? 15연대 가지고 될까? 잠깐만. 크로아티아를 쳤거든요? 이거는 운이 좋죠? 프랑스 병력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나바라 쪽 코어가 있으려나? 어디 코어가 있지? 아, 기엔이 있다. 기엔. 기엔이 좀 크네. 기엔을 먹어야겠네. 기엔이랑 톨루주. 기엔 톨루주. 병력 유예를 없어요. 그러면 15연대만 떨구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배가 몇 척? 배도 별로 없네. 프랑스 26척. 토탈 수용선 100척. 수송선 52척. 뉴스페인 혁명 끝났네요. 21. 독립 제한 여전히 안 받고. 별로 의미가 없네, 독립 제한은. 우승전쟁 빨리 끝내고 갑시다, 그러면은. 패배 인정. 아, 그래도 모자른다고? 승점 마이너스 20점? 짜증나게 하네. 함선이 꽤 된다. 78척. 이거는 힘든데. 드랍십이 많아가지고. 몸빵이 드랍십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 네, 공격력이 있어요. 대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스위테커 이게 제일 세긴 한데, 가령 수송선도 12개, 물론 10척이 있어야 여기 하나에 맞먹는 거지만, 있고, 몸빵도, 이게 몸빵이거든요. 몸빵도 어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우리 배도 저 정도까지는 메꿔줘야 되거든요. 겔리도 좀 메꿔줄까? 겔리선으로. 겔리는 되게 싼데. 겔리는 유지비도 별로 안 들어요. 0.1밖에 안 들죠? 겔리는 내에서만 쓰지 밖에선 별로 안 쓰거든요? 겔리선이
13. 13. 시티테크의 한 대형선의 5, 5분의 1이네, 5분의 1. 5척 뽑을 수 있네. 물론 공격력은 상대가 안 되지만. 아, 고민인데? 가성비를 따지면 겔린데. 몸빵도 좀 되고. 아, 그냥 대형선으로 가자. 예, 대형선으로 갑시다. 일단 또 뽑아. 어차피 대형선 위주로 압박을 하면은 네, 프랑스도 그렇고 포르투갈 누가 싸우는 거지? 포르투갈도 프랑스랑 전쟁 중이네. 그러면은 드랍할 수 있어요. 포르투갈 배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배가 못올 거거든요. 포르투갈 배 때문에 그러면 드랍할 수가 있고 오스만 배만 안 만나면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드랍을 하자. 좋은 거갈 필요 없고 보병만. 오스만이랑 협상이 되면은 제일 좋은데 마이너스 22. 더 이상 점점 안 올라가. 정체 상태인데 다 낮아요. 전 피로도 낮기 때문에 열공도 낮기 때문에 이거 아마 오스만이 전쟁 끝내자고 할때 그때쯤 아마 끝내게 될것 같고요. 평화의 울부짖음 뜨고 막 이럴 때 전쟁 피로도를 조금 줄여줄게요. 외교도 써가지고 두 개만. 알바니아 독립. 오스만 배를 안 만나고 프랑스 쪽으로 딱 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공성을 할게요. 하고 전쟁에서 빠지면 협상하면 되지 않을까? 아, 협상 안 되네. 그러면은 크로아티아랑 협상을 해야겠는데? 크로아티아랑 협상을 해가지고 프랑스 요 땅을 우리가 먹고 빠지는 걸로. 우선은 빨리 가자. 드랍을 한번 해보자. 15, 15연대 정도? 네, 이쪽으로 가자. 아, 무슨 반란이 181이나 나오네. 오스만벨을 안 만나야 되는데. 391 연대 케이크 교도 오스만 배 여기 있다. 조심해야겠는데? 떨구고 튀어야 되나 빨리? 100몇 척이나 89척이나 있네. 얘도 되게 세다. 뭐지? 아니, 내리다가 맞을 것 같은데, 오스만 배에. 쫓아오겠다 싶으면 튀어야겠네. 아, 병력을 좀 오스트리아 좀 갖다 놓을 걸 그랬네. 같이 좀 싸우게. 이쪽으로 좀 돌아서 들어가자. 시야에 좀안 보이게. 배급자 1%. 스페인 마이너스 138. 브랜덴 57. 브랜덴 관계 개선.
프랑스가 지고 있죠? 포르투갈한테 이기고 있는데. 배 어디까지 왔죠? 드랍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 같아. 가스코뉴 상륙작전. 안 보여야 되는데. 92초. 이럴 때는 이제, 보급장 걸린다. 공해산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병력, 이때 함선이 도움이 좀 되네. 92초. 마침 여기, 홀란트가 봉쇄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못 내리겠다. 27명 있다. 이렇게 떠 들어가야지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오스만 배가 있는데. 여기다 내리자, 여기다. 뭐야? 오씨, 깜짝이야. 오씨. 나왜진줄 알았네. 포르투갈 배에다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박살 냈어요. 오씨, 깜짝이야. 오씨, 깜짝이야. 진짜 놀랬어. 백매척이 보이길래 깜짝 놀랐어. 23. 스페인, 카탈루니아 애국주의자들. 스페인? 그러면은 독립 반군 지원을 좀 해줄까? 돈을 좀 줄까? 구투가 정도? 나도? 에이씨, 너나 갚다, 야. 떨구자, 15연대. 프로방스. 떨구 튀자. 언제 도착하죠? 5월 25일날. 관람동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지? 50%. 5.7% 확률 10 올라가는 거다. 별, 예, 상관없어요. 너 많이 드랍을 했나? 13년대. 좋았어. 플러스 떨고 줬고. 배는 돌아오자. 안전하게 들어오자. 돌아오고, 5연대는. 이렇게. 배들 좀더 뽑을게요, 대형선. 쓰리 태커를 더 뽑자. 쓰리 태커. 안전하게만 들어오면 돼요. 42초. 자, 14연대 됐고. 요거는. 프로방스. 코 있는데. 프로방스도 있네, 코어가. 좋아. 근데 여기는 코 바뀔까? 해안가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프랑스 먹고 기엔 먹고 이러면 되겠네. 보급제한 1.3. 병력도 많고 30%. 전 이제 빨리빨리 안 끝날 것 같고. 프랑스 랑그도크, 도팽도 프로방스까지. 프랑스 꽤 크죠? 사보이도 있네. 도펜까지는 먹어야겠는데. 병력 얼마 있지? 60만? 6만? 거의 10만 정도 되네요. 자, 배잘 오고 있나요? 보급제한 6%. 예, 오고 있네요. 좋은 거좀 봅시다.